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편의점 먹방입니다. 으쨔. 여러분, 요즘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공지했던 대로 전주에 내려왔으니까 이제 편의점 안에서 먹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예스! 익성. 안녕하세요. 오늘도 통비였네. 그쵸, 여기는 한 2시쯤에 와야 좀 꽉 차 있어가지고 좀 많이 통비통 비었는데. 샌드위치. 오, 딸기. 한 눈에 이게 들었을 거야. 크리스마스 시즌 뭐 나온 게 뭐가 없나? 크리스마스 시즌을 찾아볼까? 없네. 뭔가 처음 시작을 디저트로 해가지고 뭔가 달달한 거를 막 먹고 싶은데. 그치,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하나? 이거 그때 먹어달라는 요청했었거든요? 불닭볶음밥? 그때 한번 집에서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 이거 하나? 제가 이거 요청드렸거든요. 이거 없어가지고. 이거 커피 대용량인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3,900원 괜찮아가지고. 없었는데 사장님이 제가 요청해가지고 사오셨어요. 주문해주세요. 이거 하나? 오늘은 커피를 음료로 먹을 거예요. 그래도 사이다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이다? 사이다? 오늘은 뭔가 달달한 게 땡기거든요. 이런 날은 드물. 저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거 선키스트 자무. 이거 학교 다닐 때 진짜 좋아했는데. 이거 하나? 라면이 빠지면 안 되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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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은 오늘 들어봤으니까. 어, 이거 뭐야? 새로 나왔네? 시즌 상품이네. 그럼 먹어줘야지 또. 불닭은 오늘 들어봤으니까. 어.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편의점 먹방 광고가 껴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문의 좀 주세요, 광고주님들. 광고 들어가면 하단에 항상 기입을 해놓기 때문에. 네, 잠깐만. 뭔가 좀 허전하단 말이에요. 탄산물이 2개, 3개, 아, 4개가 있긴 한데,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고기가 없어, 고기가. 라고 추천한 그 닭다리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생지. 한정판 미트 스파게티. 원래 오늘 불닭 안 먹으려 했거든요. 한정판은 먹어봐야죠. 면하고 나서 익상스프랑 물을 해볼까요? 요거는 알죠? 계란이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가. 이거를 사정없이 이렇게 둡니다. 그럼 끝! 딸기 샌드위치. 딸기가 그냥 겉에만 그냥 콕콕 박혀있어요. 딸기는 끝에를 살짝 공기구멍을 내줘야 돼요. 뜯어서. 구멍을 뜯어서 이게 내줘야 돼요. 그래, 이게 중간에 안 터져. 면에다가 소스 넣고, 이거는 분말 스프가 있어. 여기서 미트 소스 맛이 나요. 평소 그 불닭보다 훨씬 빨간 것 같아요. 이건 볶음밥. 볶음밥도 엄청 빨개요. 볶음밥이 양이 살짝 적은 게 아쉬워요. 근데 굉장히 빨개요. 볶음밥도 은근 매워요. 처음 먹어요. 한정판. 그 맛이에요. 제가 그때 편의점 먹방 때 추억의 맛이라고 스파게티 먹었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그 맛. 그 맛에서 매콤한 버전.
괜찮다. 불닭볶음면도 소스. 이 뭉게뭉게가. 근데 오늘은 뭔가 차려놓으니까 별로 없네요. 닭다리를 먹어볼게요. 역시 맛있어. 볶음밥은 불닭보다는 조금 안 매워요. 근데 기름기가 조금 많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안에 생크림 있고 딸기맛 식빵이에요. 뒤에도 딸기가 하나 있어요. 뒤에도 딸기가 하나 있어요. 진짜 맛있다. 보통은 과일에 조금 들어가는데 이건 그 과일 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향료를 넣나 봐요. 이거 괜찮죠? 완전 다 먹었어. 끝. 와우! 오늘 깔끔하게 먹고 커피는 안 먹었어요. 진짜 오늘 큰 수확! 딸기 케이크!
나 그거 진짜 아니 딸기 케이크가 아니라 딸기 샌드위치 여러분 그거 대박이에요. 와 그 일단 식빵이 그 한몫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뭔가가 들어간 것 같아요. 딸기 향이 뭔가가 첨가된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딸기 맛이 강했어요. 딸기 그 자체 과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딸기 맛이 강했다기보다는 향료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그 딸기 제품 중에서는 딸기 향이 그렇게 강한 게 없었는데 딸기 향이 많아서 조금 좋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딸기는 뭐 항상 평타 이상을 치죠. 하지만 조금 짭짤하다는 점 감수해 주시고 그 불닭! 불닭은 그거였어요. 그 스파게티 그 있잖아요. 제가 추억의 그 스파게티 거기에서 약간 조금 더 불닭 소스 매콤한 걸 가미된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